안녕하세요. 네, 파일코인. 네, 차트가 희한하죠. 9시에 펌핑이 일어나고 한 번씩 이렇게 살짝살짝 반등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좀 오늘 이번 주 진짜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건 오늘 진짜 방향성이 나올 것 같은데, 떨어지면 진짜 비트코인 1,000만 원대 가는 거고요. 오르면은 그래도 이제 반등해서 좀 오르면은 회복의 장이 좀될것 같은데, 중요한 건 파일코인은 그래도 예. 누차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빗썸이나 업비트 원화 상장이 있어서 매수세가 한번 붙으면은 그래도 이제 펀더멘털은 그래도 튼튼한 코인이기 때문에, 예전에 리플 200원 300원 했을 때쫙 올라갔던 것처럼 한 번에 좀 그런 매수세가 붙는다면은 예전에 가격대를 좀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계속 횡보하고 있고요. 파일코인은 지금, 글쎄요, 오늘 횡보한다면 또 이제 계속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는데, 한번 매수세가 좀 많이 붙어서 좀 한번 크게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BTC 마켓에서 항상 상위권으로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좀 좋은 희망을 가져보고요. 이 코인이 진짜 대단하죠. 와, 어떻게 이렇게 내려갈 때 이렇게 처참하게 내려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한이 정도, 한 7월 달에 한요 정도까지는 올라주고, 요 정도까지는 올라주고, 8월 달, 한요 정도? 9월 달, 10월 달, 이런 식으로 좀 회복을 해준다면은, 네, 좋을 것 같네요. 일단, 파일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좀 힘내시고요. 이게 정말 예전에는 30만 원 정도 했던 코인으로 알고 있어요. 진짜 올랐을 때는 진짜 많이 올랐던 20~30만 원 했던 코인인데, 지금 진짜 가격을 보면은 참 말이 안 나오죠. 7,000원입니다. 7,000원, 7,500원. 여튼 파일코인 투자하신 분들, 그래도 좀 어떤 유튜버가 또 많이 계속 언급을 해서 아마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 좀 희망이 있건데, 좀 이더리움 클래식처럼 진짜 한 번이라도 거대한 슈팅이 한번 나와서 좀 가격적인 면에서 이제 좀 그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때 5,000원대에서 계속 매수를 하다가 하도 안 가길래 팔았는데, 이때부터 막 주구장창 오르더라고요. 아, 진짜 제가 한 6,000원, 6,500원 정도 매수를 해놨던 적이 있었어요, 2021년도. 근데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는데도 그렇게 오르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이더리움 클래식만. 근데 이제 뒤늦게 막 이제 이렇게 올라서, 이게 전 정말 파일코인이 이런 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예, 오늘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일단 파일코인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큰 폭으로 좀 올라서 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는 모습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튼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좋은 소식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